좋습니다. 지금 뒤로 살살. 어떤 느낌이세요? 와. 자, 이제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먼저 죽하고 오늘도 남해안에서 뭐 삼치가 이거 총기에 나왔다고 해가지고 여기 고추냉이 찍어서 먹으면 맛있다고 하는데 그냥 먹을 수 없죠. 자, 오. 야, 삼치 살짝 이제 겉만 살짝 익힌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자. 아. 아. 다음. 야. 오. 요게 지금 보니까 이제 1인분인데 요걸 그 2인 기준부터 해가지고 판매를 하신대요. 그래서 혹시나 오늘 좀 여기 업체 측에서 좀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1인은 저한테 이제 판매를 해주시는데 아우 또 괜히 죄송스럽고 또 너무 감사하고 그러네요. 혹시나 영상 보시고 아니 그 1인 봤는데 1인은 왜 주문이 안 되냐 하시면은 네, 일단 제가 죄송합니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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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배꼽살. 이게 또 이 배꼽살 주변 이쪽 그 기름막이 어독한 식감이 또 기가 막히거든요. 야, 여기다가. 어우, 야, 진짜 금태 둘러져 있는 참치, 어우. 아. 어우. 기름짐이 싹 퍼지는 게, 야. 이 고추냉이를 조금 많이 발라서 드셔도 고추냉이가 매운맛이 금방 중화가 될 거예요. 이 참치기름에. 아, 저 오독하고 진짜 맛있다. 사실 저는 근데 요것도 좋지만 이거는 많이 못 먹겠어요. 저는 뭐 요런 살. 네. 약간 좀 지방이 좀 적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아. 어우, 야, 찰지다. 진짜 찰지다. 오늘 거 유독 그 이쪽 살이 좀 찰지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 네. 아. 우리미 또 소외받으면 안 되지. 어. 와. 에이. 좀. 등살은 기름기가 적고 아까 그 살코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입에 잘 맞으실 것 같고 배꼽살 이쪽은 어독한 식감이 있으면서 딱 기름진 게 살짝 저 기름진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아, 최고. 아.
네. 감사합니다. 아우, 또 육회가 제가 좀 먹어보고. 이번 신메뉴인 참치육회인데요. 네. 네게 토르마키랑 다르게 아카미의 담백한 부분을 사용해서 네. 저희 육회장 소스랑 과자랑 같이 이렇게 뜨려주시면 돼요. 와. 과자랑 같이. 야. 오우. 이거 네게 토르마키 같은 경우는 김에다가 초밥밥이랑 네. 뒤에 성게우니랑 참치 다진 거 위주로 퍼 이렇게. 네. 저희 새우랑 가리비 간장 같이 각각 셀프 마키처럼 떠드시면 돼요. 아, 요걸 셀프 마키처럼 이렇게요? 아. 식감 때문에 노란 단무지 넣으시고, 와사비 넣으시고, 간장에 찍어 드시면 돼요. 아, 이거, 이것저것 그냥 넣어서 그냥 먹으면 그냥 맛있는 거네. 네, 맞습니다. 아, 혹시 저를 원래 아셨나요, 혹시? 네, 알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저는 퍼포먼스 보여주셨으니까 저도 사라지는 맛을 한번 직관으로 한번, 아, 또 퍼포먼스를 또 보여주셨는데 저도 이제 저를 저한테 이제 관심 없으시면 상관이 없는데 저 이제 보셨다고 하니까 한번 사라지는 맛을 저도 직관으로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친절한 음식 설명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직접 보시게. 아, 찍으세요. 찍으세요. 아, 미나미 참치 채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가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예. 네. 여기 직원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 이제,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니는 사실 이제, 그, 성게알이라고 이제 우리가 편하게 좀 부르고 있는데, 성게알은 아니라, 생식소. 어떻게 보면 약간 조금 그 뭐랄까요? 조금 이제 개념은 아예 이제 암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개념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꽃게 그 우리가 꽃게 알이라고 알고 있는 꽃게 난 그 저기 난소 요런 느낌이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무튼 넣고 아삭한 식감을 위해서 뭐 단무지 아, 그리고 여기다가 오우야, 어우야, 생새우 넣어서 자, 딱 싸서 아, 와사비 간장 살짝 찍어서 아, 이것도 한 잔 먹어야지. 소주 아우 아, 나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제가 개인적으로 이 우니라고 불리는 우리가 성게알이라고 부르는 성게를 굉장히 좋아하나 봐요. 와, 김 향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참치 이 살이 딱 씹히면서 좀 있다가 이 그 성게알 특유의 고소한 풍미가 딱 퍼지는 게 진짜 기가 막힙니다. 아, 야, 아 예술이다 진짜. 오야. 어, 하나 더 먹자. 아우. 어우야, 운이 정신 팔려가지고 아, 산으로 가지 말고 오늘 메인 참치잖아. 아. 자, 그리고
야, 아이스크림 과, 아이스크림 그 덮다는 이 과자 같은 여기다가 요걸 또 담아서 뭐 맛있다니까. 야. 야. 제 영상을 보면 한 번씩 다들 이제 그 생각하실 거예요. 아, 얘는 맨날 뭐 맛있다는 말밖에 왜 안 하지? 분명히 맛없는 거 있을 텐데, 아, 참고 그냥 무조건 맛있다고 하나? 제가 여기서 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먹을 수 있는 범죄 음식이 다 맛있는 것 같아요. 제 기준에는 다 맛있고, 그 중에 특별히 조금 더 맛있는 게 있고, 덜 맛있는 게 있고, 그냥 맛있는 게 있고, 예. 그냥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절대로 무슨 뭐 아니 맛없는데 맛있는 척? 아 이런 적은 없었어요 거의. 어. 지금 요거는 상당히 맛있는 그런 정도의 레벨인 것 같아요. 아. 사라뜨리지 말고 천천히 한번. 이제 메로구이 그리고 이거는 이제 명반이라고 해서 붙이는 네. 또 이제 그 우니를 붙이거든요. 아, 아 예. 붙이지 않은 친구들. 아. 그리고 이건 페루에서 생산하는 우니. 이거 한번 맛 한 번씩 보시라고. 아, 예. 아유 감사합니다. 페루 우니고요. 아. 페루 우니. 그다음에 이건 이제 캐나다 우니. 아. 이거 실제로 저희가 쓰고 있는 친구들이라서. 이번에 우니를 맛있게 드셔가지고 아유 아 진짜 예, 원래도 좋아하거든요. 네, 야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게 제일 뭐 이제 그 비싼 친구인데. 네 와. 아 여러분들 이거 저 돈 더 내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제가 팬심으로 제가 좀. 아 이거 아유 고맙습니다. 진짜. 야 맛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네. 맛이 질감이나 이런 것도 또 많이 다 다르죠. 여기 아, 이제 페루, 그다음 이제 캐나다, 네, 그다음 멕시코. 멕시코. 네, 아, 그 멕시코 이거... 중에서도 가장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아. 이것도 똑같은 멕시코인데 이 친구는 네. 이제 명반이라는 작업을 안 한. 아. 혹시 부족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잘 계세요. 아, 고맙습니다. 네, 맛있죠. 네. 한번 드셔 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지금 먹어야 될 참치가 있는데 아우 또 서비스를 또 이렇게 주시면은 아 너무 감사한데 야 그리고 멕시코산 명반 작업은 이제 거치지 않은 네. 와 아하 나 진짜 오늘 미치겠네 진짜 일단은 입을 정리할 겸 서서 그리고 페루 페루에서 온 우니 페루 쪽에서 나온 성게 아우 야 일단은 저 다른 거랑 비교해봤을 때 이 페루 거 맛있어요 맛있는데 요거 먹고 나니까 살짝 좀 약간 단단한 느낌? 다음에 입 정리하고 예. 가운데 거들었죠 캐나다 캐나다 거 그 다음에 먹어볼게요 소주로 입을 정리하고 캐나다 오, 이 두 개는 확실히 달라요. 이 페루에서 나온 이 우니는 약간 처음에 딱 씹었을 때 약간 좀 단단한 느낌이 나고 은은하게 뒤에 조금 그 특유의 성게 향이 딱 느껴진다면 이 캐나다 거는 입에 대자마자 약간 바로 초반부터 그 향이 좀 느껴져요. 바로 그리고 좀 더 부드럽습니다. 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최고급이라고 하는 녀석, 멕시코. 이걸 먹어보려고 하는데, 근데 가운데 게 유독 그 좀 스치고 지나가는 그 특유의 향이 좀 많은데요? 캐나다께. 자, 입을 정리하고. 멕시코. 이거 먹기 전에는 딱히 이 가운데 있던 캐나다 거를 좀 설명을 하기가 좀 애매했는데, 멕시코, 이 멕시코 거, 이걸 먹자마자 바로 정리가 돼요. 얘는 은은하게 쫙 퍼지는 그 향부터 고급스럽고, 부드러운 느낌도, 오야, 어떡하냐, 이거. 와. 사실, 가운데 있었던 캐나다 우니는 부드럽긴 했지만 그 향이 생각보다 좀 약간 쏨 향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요건 이제 호불호가 갈릴 정도라고 이제 보일 정도로 약간 어느 정도 향이 있었는데, 맨 끝에 멕시코 걸 먹으니까 은은하고 부드럽게 딱 퍼지는 향부터 해가지고 고소함, 그리고 부드러움. 야, 이렇게 좀 나라마다 다르구나. 와우야. 아, 이게 이거구나. 와, 아유, 나 사사. 요거를 여기 참치 올려 먹어도 맛있다고 하는데, 와, 이미 다 먹어버렸고 여기다 찍어서. 둘째 각인가? 아유, 감사합니다. 야, 야가문주 선물. 선물주 많이 쓰는데 저희 가게는 직접 잠금주도 이렇게 한 잔씩 올려드리고. 아,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커피는 드시다가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아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진짜 이거 둘째 각인가? 야가문주. 이제 여기는 이제 눈물주, 참치 눈물주라고 해서 나오는 그 눈물주를 그 서비스로 주는 대신, 이 담근 야가문주, 요거를 서비스로 주신다고 하네요. 자, 어우, 아우, 이게 또 담금주의 매력이죠. 소주나 이런 뭐 증류주 같은 경우는 먹자마자 캬가 나오는 그런 반면에, 이제 전통의 우리 또 담금주 요거는 마실 때 부드럽게 넘어오다가 좀 있다가 한번 탁 올라온 이 특유의 그 약재 그 재료의 향. 아우야. 아우, 너무 좋다. 아우. 아, 이번에는 무슨 노가지 좀 넣어가지고. 네. 아, 감사합니다. 아, 회로는 약간 좀 단단하고 지금, 어우, 멕시코께 지금 너무 맛이 좋아요.
이게 좀 정신 팔려가지고 제가 마켓 싼 거 제가 안 먹었는데 자 가자 가자 뱃살 고추냉이를 이만큼 넣잖아요. 뱃살 있는 쪽은 이 오버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고추냉이가 중간에 엄청 많이 이렇게 좀 샌드위치처럼 싸도 맵지 않습니다. 이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참치 기름이 요거 굉장히 좀 많이 중간에 식혀져요. 절대 제가 무슨 참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야. 진짜 이 고추냉이, 요거를 참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그, 강직한 그런 내구성을 가진 그런 입맛은 아니거든요. 진짜 억지로 참고 그런 거 아닙니다, 진짜로. 여기 의심스러우면 한 번씩 요걸 따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짜. 참치 뱃살에. 꽂히는 게 많이 발라가지고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전혀 아무렇지도 않네? 바로 나올 거예요. 아, 야. 맛있다. 아. 아. 나. 잘 먹어. 사사. 아. 저희 참치알로 끓인 지리탕이고요. 깔끔한 맛을 위해서 레몬을 곁들였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추가된 메뉴 한 잔 더 하고 싶은데 오늘은 한국 축구 무조건 응원하러 가야 됩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 바이바이.